지난 1차전에서 너무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선수들이 이 한 일주일 틈 속에서 상당히 준비된 그런 걸 잘 이해해 줬고 특히 홈 경기에서만큼은 우리가 꼭 밖에 승리를 하자 그런 의지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약간 전반 몇 번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 조금 답답한 경기를 좀 풀어봤는데 이번에 이런 변화를 준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결과는 가져왔지만 그렇게 내용은 썩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 선수들은 원래 위치대로 돌아갈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션 저희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고 팀에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불어넣어주는 친구고 중거리 슛에 상당히 능한 친구고 팀도 지금 이렇게 약간 어수선한 그럴 때 또 이렇게 등점을 또 가져오게 된 그런 결승골을 넣게 되고 중요한 경기에 이런 값진 결승골을 넣게 돼서 상당히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당대가 오늘 상당히 밀집 수비에 저희 선수들이 좀 고전을 했고 그때 박스 근처에서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또 그런 감각을 살리고자 정말 들고 했고 그래도 이런 역동적인 박동진 선수가 우리 팀에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인도 지금 경기에 출전하고 싶은 의지가 상당히 강하지만 절대 형평성에서 공정성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고 나는 벤치 스타트를 할 수 없다. 그런 빅스타를 데리고 있는 것도 참 행복하지만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좀 더 잘 면담을 통해서 예약 그런 유무를 떠나서 대화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특히 박동진 선수가 또 마지막 포항전을 끝으로 군입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방 준비를 잘하고 있는 조용욱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이 자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